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받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아파트를 받을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달 4월 21일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새롭게 올라온 세법 해석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을 말하겠죠. 그 임대주택이 재건축 사업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조합원이니까 아파트를 신청하잖아요. 그 신청할 때, 평수 신청할 때 그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85제곱미터를 초과한 아파트를 신청해서 그 아파트를 받게 되면 과연 이때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조특법 97조의 3은 우리 임대사업자에게 특별하게 주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8년 임대하면 50% 장특공 공제를 받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7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 그 혜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 요지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그 임대주택이 아파트 신청할 때 85제곱미터를 초과해서 그 아파트를 받게 되면 이때는 조특법 97조의 3에 따른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장특공 혜택이라는 건 어떤 혜택이냐면 임대사업자에게 특별하게 주는 그 장특공을 말합니다. 8년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70%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회신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보유기간 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지금 여기에는 재건축만 나와 있지만 재개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으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 국민주택규모는 85제곱미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한 아파트를 신청해서 받게 되면 이때는 임대사업자에게 특별하게 주는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 밑으로는 이 사실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법 해석을 신청한 사례자의 사례겠죠.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중간에 재건축 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되고 나서 아파트를 신청하는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큰 평수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택을 분양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단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서에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완공이 돼서 이 재건축 사업이 끝나서 준공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전제함. 이 말이 왜 나왔냐면 2020년 7월 11일 이후로는 아파트는 등록이 안 되잖아요. 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폐지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재건축으로 아파트 준공이 끝나고 그 새 아파트에 다시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다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 물건들은 공사 끝나고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지금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드시 폐지가 되기 전에 다시 등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례자가 물어본 겁니다. 내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과연 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냐? 라고 했더니 받지 못한다 라고 했고, 이 밑으로는 이제 그런 관련 법령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 여기에 이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특례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한번 읽어보면, 1항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이게 거주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장특공 혜택, 8년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70%, 이 혜택은 반드시 거주자만 해당이 됩니다. 거주자라 함은 일과세 기간,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사이에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그때 거주자가 되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비거주자인데, 비거주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 이 혜택이 이 날짜를 기준으로 혜택이 끝났죠.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민특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특별한 장특공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민간 건설 임대는 아직 기한이 남아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없을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아니면 매수해서 등록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2020년 12월 31일에 끝났는데, 지금 그 세법 해석에서 사례가 된 경우는 당연히 그 이전에 등록했던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아래 나와 있죠. 100분의 50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제 이건 8년 임대할 때고요. 다만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한다면 그때는 70%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그 일정 요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이건 당연히 5% 임대료 증액 제한을 말하겠죠. 그 외에 세부적인 조건들은 대통령령을 봐야 되는데, 대통령령을 보시면 똑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7조 3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뭘 주목해야 되냐면, 일반적인 경우는 다들 잘 아는 요건입니다. 임대료 5% 이내에서 올려야 된다는 것 등이 있는데, 주목할 만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 2호를 보시면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이라고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임대사업자에게 특별하게 주는 이 장특공 혜택을 받으려면 그 면적 기준이 있다는 거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앞선 그 세법 해석 사례에서 이 사례자는 재개발, 재건축이 됐을 때, 아파트를 신청할 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신청했다면, 새 아파트가 되고 나서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이 조특법 97조의 3,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청한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 면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장특공 혜택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게이 해석의 주된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를 다시 등록할 수가 없으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현재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진행으로 철거되고 나서 공사하고 있다면 이제 그런 주택들은 이제 입주권 상태죠. 그 공사 끝나고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지만 이미 그 전에 등록해서 공사 다 끝나고 새 아파트가 됐는데 만약 그분들 중에서 이 사례처럼 아파트 신청할 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한 아파트를 신청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하셔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아주 오래전에도 답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또 자꾸 물어보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다시 이렇게 해석을 내려줬는데 여기서 좀 추가로 말씀드릴 건 이렇게 85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사실 꽤 계세요. 왜냐하면 이런 세부적인 요건들을 잘 몰라서 이제 보통 그 임대주택이 철거되고 나서 새 아파트가 됐을 때그 집에 언젠가는 내가 들어가서 살 요량으로 좀큰 평수를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고, 다행히 85제곱미터 이하로 신청하셨다면 혜택은 받는 거고요. 추가로 말씀드릴 건, 이제 가끔 1 플러스 1, 이걸 신청한 분도 있잖아요. 예. 자, 그런 경우에도 1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만약에 두 주택 모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이제 보통은 이제 1 플러스 1, 이제 작은 거는 소형 평수를 신청하게 돼 있으니까 다 작을 거잖아요. 그렇게 85제곱미터 이하를 충족하고, 그리고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면, 추가 분담금을 냈다면 달라지지만,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권리가액 내에서 신청했고, 그 권리가액 내에서 1 플러스 1을 받았다면, 이때는 두 주택 모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 분담금을 냈다면 둘 중에 하나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어쨌든 폐지가 되기 전에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시 부활될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때에도 참고하실 건 다시 그 혜택이 부활이 되고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이미 2020년 12월 31일자로 혜택은 끝났지만, 폐지가 됐지만, 그 혜택마저 다시 부활이 된다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임대주택이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는, 아파트 신청할 때 반드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요건은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시 부활된다 하더라도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